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예스! 백스쿨의 게임을 설명하다 시즌 4! 시즌 4는요 아시죠? 영상 매체에서 나오는 게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 앞에 액션이 붙습니다. 액션 훈민정음입니다. 네? 여러분 백도씨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구독! 액션 훈민정음이라고요? 훈민정음은 알겠는데 액션은 뭐죠? 궁금하시죠? 액션을 통해서 자음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요 비읍 지읒이 나왔다 라고 하면 봉지! 정답 봉지! 이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상황연기 아니면 꽁트를 통해서 그 단어를 맞추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게? 자게? 그런데요 진행자는요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공감이 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좀 쉬운 초성을 좀 드릴게요. How do you do? 영어잖아요. 뭐? 영어잖아요. 뭐? 공감이 되면서 뭔가 웃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 나왔다. 오늘 밥은 뭐지? 아유 그냥 저기 찬이 없어가지고 이거 먼저 드세요. 안 먹어. 그냥 이것 좀 잡고. 잡죠. 라고 하면 통과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자의 어떤 준비물이 있는데요. 당연히 자음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스케치북이나 미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옷이 딱 나왔어요. 오빠 나 사실 오빠 좋아해. 나랑 사귈래? 나 좋지. 상상 상상. 안주 끝내주네. 와 맛있겠다. 자 우리 한잔하자. 건배. 안주 먹고 아 술이 그냥 술술 넘어간다. 구독. 연기력 너무 좋고 공감도 되고요 되게 웃겨. 그리고 뭔가 감동도 있어 이러면 댕동댕동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 자, 요 과정은요 어휘력과 뭔가 상황 연기 그 다음에 꽁트 창의력 여러 가지를 뭔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자는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요 주관적인 생각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통과인지 탈락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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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훈민정음, 네 개인전과 팀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게임이 되겠습니다. 진행자는요 이거 정답이 없는 거 아시죠? 네 일단은 그 연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센스 있는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액션! 액션! 슈퍼 액션! 구독! 자 액션 훈민정음 가정 재밌겠죠?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안녕.